어떻습니까? 아, 기름이랑 아, 너무 맛있어요. 확실히 큰 개체의 짜사는 틀리죠? 안녕하십니까. 오늘 이제 새벽시장 갔다가 내가 뭘 사왔냐면 농어인데 한 마리에 14kg, 12kg짜리입니다. 얘입니다, 얘. 이런 농어 사이즈 본 적이 있나요? 아, 처음 봤습니다. 한결 씨가 봤을 때 재료 쓰는 수준이 어떤가요? 코텔이랑 종류, 가지수가 거의 맞먹는 정도. 하여튼 별걸 다 쓰죠, 저희는. 농어는요,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맛이 있어요. 칼 들어가는 느낌이 어떻습니까? 찰집니다, 이거. 찰지죠. 겁나 맛있습니다. 실상 이거 시장 가잖아요. 이걸 한 마리 사는 것도 엄청 고민을 하세요, 다들. 왜냐면 너무 크잖아요. 이걸 두 마리씩이나 사오는 또라이는 진짜 몇 명 없어요. 진짜. 제가 이거를 비늘을 안 쳐오고, 아니죠. 여기서 오롯이를 완전히 끝내놓으세요, 이쪽 반을. 그죠? 항상 이게 안 돼요. 안 끝났잖아요, 아직. 그죠? 더. 뼈 위에까지 한번 타세요. 이쪽도, 밑에도. 여러분들 이게 오롯이 보면은 이쪽 분들을 다 못하는데 여기서 그냥 뜯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오롯이를 여기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특히나 뼈가 이렇게 큰 건데 자 이제 해보세요. 아 지금 손에 잠깐 잡았는데 기름이 어마어마합니다. 와 그 뒤에서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야. 와 저렇게 큰 거 처음 봤는데 기름까지 있으면 맛있겠네요 뭐 이런. 맛있겠네요. 그렇지 그런 걸 해주란 말이야. 저 자 보십시오. 기름 묻어나오는 거 보십시오. 느껴졌어요? 미끌미끌하죠, 엄청. 아, 장난 아닙니다, 진짜. 먹어볼까요, 오늘 이거? 작업 다 하고? 좋습니다. 저 보십시오. 저렇게 잡았죠. 지금 다 보세요. 지금, 농어를 엄지손가락으로 지금 해갖고 다 벌려놨죠. 근데 얘는 커서 괜찮아요. 꺼졌다, 다시. 아, 그래? 굉장히 낑낑거리죠? 자기는 무슨 맨날 저한테 그럽니다. 헬스로 단련된 체력과 전 주짓수 흰띠입니다, 사장님. 사장님을 뭐 옆에서 허리가 안 좋아서 괴롭히는. 자 보세요. 자 둘 다 들으세요. 이게 오롯이가 큰 생선 할 땐 더군다나 그래요. 근데 보세요. 밑에가 아직 안 끝났죠. 붙어 있죠 살이. 근데 지금 위에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. 그럼 여기서 이걸 땡기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? 찢어지죠. 간단한 거예요.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. 칼이 한번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? 끝까지 빼지 말으라고 그러죠. 그게 안 돼요 우리 한결씨가. 자 넣었죠. 그러면 그냥 끝까지. 와 너무 많이 날려 먹었어요. 안 되면은 힘으로 뜯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. 안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가서 다시 와야 돼요 무조건. 이게 여기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여기를 자꾸 그냥 어거지로 막 땡기고 뭐하고 하니까 살이 다 날아가고 오롯이는 오롯이대로 안 되는 겁니다. 자 오늘 이 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? 서다리. 그렇죠. 지리를 또 끓이면 이거는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. 네. 머리하고 얘는 통숙성으로 해서 그럼 이따가 작업 다 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 지금 시간이 한 2시 정도 됐어요. 어느 정도 이제 손님 다 나가고 배달도 이제 좀 끊겼고 준비가 거의 다 됐죠. 시장을 갔다 왔는데 뭐 시장님이 굉장히 저를 생각합니다. 사장님 천천히 나오세요.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. 개소리를 쳤고 해가지고 아직은 제가 안 나오면은 안 될 것 같죠. 그럴 것 같습니다. 실상 이렇게 배달이랑 홀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생선을 이렇게 많이 쓰는 업장들이 실상 좀 드물어요. 좀 바쁘죠 생각보다. 예. 우리가 단품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실상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죠.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원물이 가장 생선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개체의 크기라든지 제철이 중요하고 생선에서 단맛이 난다 좀 그런 거는 이제 뭐 그 생선의 깔끔한 맛을 좀 표현하는 거겠죠. 자연산을 먹었을 때 확실히 그 양식과는 다른 그 향은 존재해요. 그죠? 끝맛이 굉장히 깔끔하죠 확실히. 그래서 제가 옛날에 누가 자연산 도미가 3kg만 넘어가면 진짜 짱이다 일반인한테는. 내가 아니다 자연산 도미 좋은 거 먹어봐라 진짜 다금바리 이상이다 진짜 막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상 일반인들이 그런 생선을 이렇게 막 크고 좋은 거를 접하기가 힘들어요. 실상 그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진짜 자연산을 많이 접해봤잖아요. 갑이죠 진짜. 네 자연산은 진짜 다르죠. 네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. 맛이 틀려. 네 맛이 틀리죠. 오늘은 그래서 니기리를 롯데호텔 출신이 쥐고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밥 먹는 기분으로 오늘 한번 밥을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 자연산 농어와 자연산 회 초밥. 우리 아까 실상 시식은 해봤잖아. 네. 아침에. 네, 먹었죠. 맛있었어? 아,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. 자연산에 이제 좀 그걸 알겠지.
왜 자연산 자연산 하는지. 그러니까 자연산이 실상 먹고 맛없던 사람들이 안 좋은 걸 먹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해. A급 먹으면 장난 아니야 자연산이. 실상 또 이게 숙성하는 게 보면은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 내가 하는 게. 뭐 어떤 거는 소금 치고 어떤 건 소금 안 치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돼. 하지마 이 개새끼야. 농어회 한 번씩 먹어볼게요. 등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아 기름이랑 아 너무 맛있어요. 확실히 큰 개체의 짜사는 틀리죠? 네. 질길 줄 알았는데. 그쵸. 되게 부드러워요. 네. 잘했잖아요. 숙성을 제가 잘했습니다. 아시구나. 웃어? 네. 제가 잘했습니다. 제가 초밥을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초밥은 실상 이제 숙성을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데 바로 판매해도 될 정도의 지금 숙성 상태가 됐어요. 그죠? 행사 들어갑니다. 10피스에 14,900원씩. 혜자죠? 초밥으로도 잘 어울리네. 괜찮죠? 예. 기본적인 이 갖고 있는 맛이 되게 좋아요. 농어가 배민 리뷰에 어떻게 달렸었죠? 무슨 생선이요? 최고였다. 환상이라고. 환상이라고. 지금은 이 숙성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장사하기가 우리가 또 편해졌으니까 점점 더 공부해갖고 잘했으면 좋겠다. 오늘은 자연산 14kg 농어였습니다. 자 인사 한번 하세요.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안녕.